여야 정쟁에 밀려 무산된 제천 화재 참사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대신 업무 보고회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고회에 불참한 이시종 지사를 포함해 충청북도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당시 책임, 이 소방 책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이 명단상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이 지사는 여야 합의로 보고자에서 제외됐지만 유가족이 이 지사의 갑을 발언을 밝히자 재정신청 항고 소방관 징계 문제가 남아 있을 때는 유가족이 갑이었지만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난 지금 이 시점은 유가족이 을이 됐다.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도지사가 책임 있는 사과하라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유권자인데 표 들어 다닐 적에는 수백 번씩 절하고 다니면서. 현재 합의가 결렬돼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따져 묻습니다. 행정 관청이 됐든 다른 그 잘못에 의해서 그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왜 위로금을 받아야 되나요? 과실이 있고 그런 법적 책임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법 하지 마십시오. 그 법 제대로 지켜서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특히 충북도가 보상금 마련 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혀 재정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합의 이후에 행안부에서 60억 지원 요청이 거절되면은 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1년 반 만에 열린 제천 참사 소위. 충북도의 무책임한 태도 논란 속에 향후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